8장 어린 양이 일곱 번째 봉인을 떼어내자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하였습니다. 그런 후 일곱 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.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 앞으로 나아왔습니다. 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.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.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.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 후 천사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. 그러자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며 큰 소리가 땅을 뒤덮었습니다. 드디어 일곱 나팔을 손에 들고 있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.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.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들이 다 타버렸습니다.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. 바다 속 샘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손되었습니다.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고 있던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샘들을 뒤덮었습니다.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었는데 이로 인해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쓴 물을 마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.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. 이로 말미암아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의 3분의 1도 그렇게 됐습니다. 내가 지켜보는 동안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으로 높이 날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재난이다! 재난이다!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온다! 남은 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난은 시작될 것이다!